안녕하세요, 추르현입니다. 오늘은 기장 1광에 있는 진미 초장집에 왔습니다. 안하고 양념구이를 먹으러 왔는데요. 요 초장집이라는 건 이제 초장값을 내고 먹는 집을 말합니다. 저기 보시면 뭐 회나 이런 걸 사와가지고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초장값이 자리값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1인 5천원 내면은 여기서 먹을 수가 있는데 꼭 사오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주문도 가능합니다. 요 앞에 가림막 뒤에서 바로 안하구구이를 구워주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대신 횟값은 현금으로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슬프네요. 먹으러 가보시죠. 고고고! 아, 바다 뷰가 참 좋... 바다 뷰가 아니고 이거 뭐 바다가 약간 선처럼 보이네요. 뭐 거의 뭐 주차장 뷰로. 빨리 주세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자, 근데 그 메추리알 까서 나줄 거야. 굉장히 잘 까고 있네. 맛있겠다. 메추리알 좋아해. 메추리알. 나안 준다고? 그럼 나는 옥수수를 먹어야지. 아. 오, 옥수수 맛있다.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구만. 오, 옥수수 맛집이네. 초장값이 하나도 아깝지 않구만. 이 정도라면. 예, 저 귤은 다 나중에 다 먹고 후식으로 먹어야지. 드디어 안하고 양념구이가 나왔습니다. 아, 이 가위가 따로 나왔지만 굉장히 이런 건또 바로 또 통으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아, 두근두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아, 꼬리구만. 꼬리구만. 꼬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뼈가 있었더랬죠. 굉장히 정색했다는. 이거는 네, 굉장히 야들야들 쫄깃쫄깃. 그런데 이걸 뭐랄까, 양념 초장 양념 같기도 하면서 불향도 조금 있으면서 그런 어떤 그런 느낌. 근데 옆 테이블 게 저희한테 먼저 왔나 봐요. 뒤통수가 따갑고. 네, 이거는 양념을 안한 겁니다. 제가 미리 주문할 때 섞어 달라 그랬어요. 콕 찍어서 먹어봤는데 약간 소금이 안 쳐져 있어서 싱거워요. 싱겁고 약간 느끼할 수 있습니다. 느끼할 수 있어서 이렇게 생강을 쏙. 이것도 괜찮긴 한데 개인적으로 양념이 더 낫네요. 양념만 할걸 그랬나? 아, 안 되겠어. 막장을 풀어야겠어. 쌈장, 쌈장. 이렇게 쌈을 싸서 하나 올리고 이제 먹으려고 치는데 왼손에 카메라가 있어서 약간 불편하지만 아, 이건 매운탕입니다. 산초가 워낙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해서 빼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원래 산초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너무 많은 건좀 그렇더라고요. 짱어 껍데기 같은 것도 보이고 두부를 약간 넣어달라 할걸 그랬나? 산초 다라라라라라라라 아직 많이 남았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김치 굉장히 익은 김치.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떡밥인데 너무 떡밥인데 하지만 마무리는 매운탕으로 안 해주면 뭔가 섭섭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이걸로 마무리 딱 하고 이제 귤 까먹어야지. 시베리아 벌판에서 귤을 까먹는 그런 마음으로.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뭐 양념이 뭐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양념인데 먹다 보면 조금 질리는 건 물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이렇게 어촌 분위기에서 바람쐴 겸 나와서 나들이를 하면 참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고요. 그러면 또 추루케는 다음에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기대해 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추루.